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특정 집단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요,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 어쩔 때는 자신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이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 또한 누군가의 분노를 받음으로 그 분노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분노로 인해 자신의 분노가 표출된다는 겁니다. 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분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분노요. 뭐 많은 다양한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노들이 그들을 그 혐오 범죄까지 그들을 내몰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들의 어떤 범죄의 타당성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아 마땅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출된 분노로 인해 누군가는 더 큰 분노로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누군가를 쉽게 다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감정이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여러분들과 이 말씀 가운데 상과해 나누기 원하냐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제가 아이들과 마주해도요, 또 성인들과 마주해도, 청소년과 마주해도 이 분노라는 감정을 너무나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너무나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한 심리 상담사에 제가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은 감정을 마주했던 것이 무기력의 감정이래요. 자신들이 나아가야 하는 벽이 너무 높아서 그때 당시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감정이 무기력함이래요. 할 수 없음, 포기하는 감정. 그런데 현재 성인, 뭐 청소년, 학생, 너나 할 거 없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감정이 그 무기력한 감정이 발전되어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하기,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수보다 이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현재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수가 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 편을 가르는 분노도 있고요. 뭐 기성세대와 우리 M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많은 밈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분노라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이 성경을,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해결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이 해결책,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성경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의 결과 먼저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하여 주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유일하게 그를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된 정말 큰 복을 하나 놓치게 돼요. 우리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 네, 여기서 이 공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비방한다는 회중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내비치게 돼요. 자신들이 기를 가축과 자신들의 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향하여 그들의 분노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3절 다시 또 이러한 말을 표출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더라. 백성들이 고백하는 언어예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라는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신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은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은 형제들과 같이 아 우리도 좀 죽었더라면, 이 목마름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주 비아냥거리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성이에요. 이전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회중에 물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이 마실 물이 전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입니까? 주님이 선택하여 예배받고자 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요, 그들이 나아갈 바를 모를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목마름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자 하나님의 세웠던 하나님의 그 리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의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런 백성의 분노를 마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까?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도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무게라 생각해요. 자신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의 밥그릇을 생각하는 이것이 리더의 덕목이자 리더라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때마다 모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그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 반석에게 어떻게 해요? 소리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지금 분노와 그들의 불만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응했다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너 회중을 모아 너의 지팡이를 들고 그들의 분노를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인간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명을 고지고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라고 표현해요. 그 분노에 이제 모세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물을 줘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는 해서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에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네, 이 말씀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다 좋게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해요? 반석에 두 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어요. 모세는요, 얼마나 격분되었겠습니까? 그 몇 번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또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반석에 화를 내듯 두 번 강하게 물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그의 모세의 분노와 분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분노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는 리더의 분노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냄은 나의 분냄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분명 영향을 줘 더 큰 분노로 결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분노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가는 행위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분노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분노에 대한 명백한 명확한 결과예요. 분노는 나에게 그치지 않고 더 큰 분노로 야기된다.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비껴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모세는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마주하는지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중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와 해결책입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백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 저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의미이지만 잠언의 말씀을 제가 따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같이 잠언 1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 우리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한 혀는 마음을. 여기서 올량한 혀라는 것은요. 따뜻한 말을 의미해요. 따뜻한 말. 첫 번째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어떠한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 지혜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연한 대답과 따뜻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타인과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단어 사랑해와 비교되는 단어예요. 바로 이 미안해라는 단어예요. 사과의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요 사무엘이 죽고 마오넨 이 나발이라는 자가 그는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마음에 있는 엄청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의 부인은 지혜로운 여인, 누구요? 아비가엘입니다. 훗날의 다윗의 부인이 돼요. 이 사무엘상에서는 그 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따르는 백성 600명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양을 깎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목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1년에 두 번 축제와 같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양의 털을 깎는 절기예요. 그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초청하여 자신 집안에 있는 귀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절기는 추석, 뭐 설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 이 양을 깎는 절기였어요. 다윗과 600명 광야에 사는 많은 자들이요 그 절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란 자가 부자인 그 나발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에게 자신이 아끼는 청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나발에게 가서 문안하여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으므로 당신의 양을 보호해 주었으니 나와 내 종들에게 친절과 먹을 것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젊은 청년 10명에게 나발에 가서 이렇게 좀 전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광야에 머물어서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인 양을 훔치는 자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 털을 깎는 큰 절기를 마주하니
그런 일들을 우리를 했으니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고자 그 청년들 10명을 그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청년 10명은요 다윗 지사는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전해요. 근데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이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라고 이야기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향하여 그의 요청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종을 떠나는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지금 광야에 생활하고 있으니 사울의 주인인 종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그를 비아냥거리며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즘 말로 이걸 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나발이 지금 다윗의 발작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가장 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약함이 들킬 때 일어나요. 다윗은 리더예요. 많은 백성들을 먹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부탁을 거절하니 다윗이 지금 열이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광야에 함께한 총 백성이 600명인데 나발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400명을 데리고 가요. 3분의 2의 군사를 고작 그 부자 한 명을 멸하려고 데리고 간다고. 얼마나 다윗의 발작 버튼을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다윗으로부터 분노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인인 왕인 자기 또한 자기의 칼을 찼다라고 했어요. 선봉에 서서 그 모든 가문을 다 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군하던 그 순간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 지혜의 아비가엘이 다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위험성을 다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한 수레와 그 외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이 진격하는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주하자마자 그녀가 보였던 행동이 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 단 한마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아비가엘은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실수,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은 어떤 분노예요? 이 나발의 분노예요. 근데 아비가엘이 그의 앞에 엎드려 많은 물품과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남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의 온순한 대답과 따뜻한 말과 그 사과의 한마디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 이 화를 멈추었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단 한마디 제 잘못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분노는요 나와 상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화가 왜 더 큰 화를 일으키죠?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향한 내 의견을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히 수그러뜨리는 것을 우리 개개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원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격한 말은 상대의 노를 격동하고 패려한 혀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유순한 대답, 따뜻한 말로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항상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 준비하는 말씀이 사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사랑해라는 단어. 낯간지에서 제가 이걸 정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안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랑해라는 단어예요.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라고 표현해요. 항상. 그래서 많이 훈련이 되어져 지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이 미안해라는 단어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하는 시절에 아내에게 정말 존중했던 한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그 모든 부탁은 말씀에 입각한 부탁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툼이 있어도 제발 그 다툼이 24시간을 넘기지 말자 저에게 부탁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미안해라는 단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다툼이 24시간이 넘길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내는 스스로가 희생했어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는데도 저에게 미안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그 아내의 헌신과 그 자신의 결단을 제가 알기에 제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내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정말 24시간을 불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 미안해라는 단 한 단어가 우리의 다툼을 얼마나 쉽게 누그러뜨리는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 미안해라는 단어가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온순한 혀와 따뜻한 말로서 상대를 먼저 위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제 삶에서 그 말씀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다툼은요, 분노냄은요, 이 따뜻한 한마디면 금방 수그러들어요. 분노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관계성에서 일어나요. 상대의 분노를 그치게 하면 그 분노는 더 큰 결과를 낳지 않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를 아비가이와같이 자신의 죄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용서하고 잘못했고 미안하다 상대에게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노력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노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의 오늘 이 분노 성경적인 해석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 마음을 받으면서 오늘 저 걸음을 나가자마자 우리 또 분노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모세와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던 자예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 한 번에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출애굽시켰던 놀라운 리더였어요. 우리 모두 다 그들을 믿음의 선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들을 제가 다 보여줬죠? 그들 또한 분노 가운데 무너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분노 가운데 무너졌던 자신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보다 믿음이 자꾸 부족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냐고요. 무슨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저는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정의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내려놓음의 시간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분노의 감정으로 힘들어할 때 그때 잠잠히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든 것 알지만 성경이 이것에 말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분과 노를 버리지 않으면 행악에 치우칠 뿐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이 그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 뭐예요? 너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너의 자신을 점검하라. 제가 염창봉이 사랑교회에 처음 4년 전, 이제 4년하고 2개월 됐습니다. 4년하고 2개월 전에 처음 부임을 받았는데, 부임 받기 전에 제가 섬기는 화양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부부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양교회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본인은 오늘도 매일과 같이 죽는데, 근데 부부싸움만 하게 되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결단과 노력을 매일같이 드러냈다고 해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언어가 나가면 그 순간 잠깐 멈추길 요구한대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저의 감정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멋진 말이죠. 물을 열고 나가는데 다시 분다고 다시 문을 닫으신대. 그리고 또 갑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화를 내셨대요. 근데 이런 의지적 결단과 나의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은 자신이 빨리 그 분노의 감정부터 돌이키는 스스로의 모습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야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툼이 있을 때 문을 닫고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간증이다. 그러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신앙은요, 단번에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견고함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묵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안의 감정을 다스리고 제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쳐요.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기에 몸부림치는 자, 그리스도는 이 두 부류가 나눌 것인다 생각해요. 오늘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해라. 온순한 단어,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 화를 먼저 낮추는 것. 너희가 잘못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을 더 큰 결과로 발현되지 않기 위해 너희가 먼저 온순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 내려놓음의 시간을 갖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 이 예배단에 나가는 그 순간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약함을 알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내십시오 라는 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살아내라. 하나님의 자녀면 그 자녀답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아마 저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여전히 더 부족한 걸음을 걷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사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목사님을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목사님께서는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았어요. 근데 그 세월이 그것을 무뎌지게 하고 이제는 사람을 치유하는 칼로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 걸음을 걸어가야겠다. 실제 제가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 예리하시고 날카로우신 분이 정말 그러나 그 신앙의 연수와 많은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단련하고 연단하시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칼로 그 칼을 사용하신다.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카로운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드러운 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